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초당 옥수수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소리 들으셨죠? 우리가 어릴 때 하모니카를 불던 그 옥수수입니다. 초당 옥수수인데요. 솔직히 초당 옥수수라는 거 원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녀가. 일반 단 옥수수는 당분 함량이 8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 초당 옥수수는 이건 23%에서 3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차이가 꽤 나죠. 두세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이 옥수수의 특별한 점이 아삭아삭거린다는데, 이걸 삶아도 아삭아삭거리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아삭아삭거리는데, 옥수수를 생으로 먹는다라는 건 솔직히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생으로도 먹는다고 해요. 그렇답니다. 예전에 옥수수 영상을 찍었을 때 그때 300g을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침 300g 정도 되는데, 뭐랄까요, 워낙에 달다고 하니까 이걸 다 먹을 엄두는 안 나고 이번엔 반만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당 옥수수 이렇게 껍질을 까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인애플 같이 생겼지만 파인애플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당 옥수수고요. 이렇게 재보면 각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299g이에요. 근데 이걸 좀더 큰데 173g, 이쪽은 125g, 이건 173g인데요. 173g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우, 이거 완전 색다른 세상인데요. 아, 어떻게 이러지? 이거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아주. 생옥수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즙이 엄청 많아요. 주시하다 그러죠, 주시. 어우, 즙이 엄청 많네. 깨끗하게 딱 떨어지게 먹어지진 않거든요, 이게. 근데 맛있네요, 달고. 단데 좀 무서울 정도의 단맛은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혈당을 보기 전에는 좀 섣부르게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맛은 엄청난데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놈이 나왔는데요. 야, 요즘 나오는 오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진짜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더안 돼요. 아우, 맛있는데요, 이거? 이거 생각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맛입니다. 제발 혈당이 괜찮기를. 이거 이래서 혈당 괜찮으면 괜찮을 수 있을까? 이 정도 먹었는데 혈당이 한160 이내다라고 하면 자주 먹을 것 같아요. 170, 180 넘어간다라고 하면 4년에 한번 정도 먹는 메뉴에 올리겠지만, 160 선에서만 끝내준다고 하면 가끔 애기랑 나눠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와! 초당 옥수수.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간식을 만났는데요. 혈당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맞다. 평소에 현장 옆에 식당에서 맨날 밥을 먹는데, 오늘은 한 분이 오셔서 당뇨 생활 하시는 분 아니냐고. 그런데 원래 같으면 일어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너드레를 떨고 그럴 텐데, 당황을 한 거예요. 얘기 나누면서 막 비속어를 쓰고 있진 않았나 막 이러면서 당황을 해가지고 눈알만 굴리면서 긴장을 타느라고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는 했는데, 엄청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러고 보내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뵈면 제대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준비가 안돼 갖고 반갑지 않게 이렇게 인사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반갑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지금 어디 욕하고 있진 않았나?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진 않았나라고 하면서 되돌아보느라고 당황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좋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아무튼 먼저 인사해 주신 구독자분 감사드리고, 제대로 대응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